안녕하세요, 브이스토리입니다. 오늘 브이스토리에서 준비한 브이레슨은 바로 배구 언더핸드와 관련된 총괄 내용 정리인데요. 여러분들은 언더핸드 종류가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언더핸드는 목적에 따른 큰 분류로 언더핸드 패스, 언더핸드 리시브, 언더핸드 디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시죠. 언더핸드 패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언더핸드 패스는 여러분들이 학교 수행평가나 배구를 처음 배우실 때 제일 먼저 배우게 될 자세입니다. 내가 공의 힘을 전달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더핸드 리시브나 언더핸드 디그의 경우는 공격수 혹은 서버의 강한 공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동작들인 반면에 언더핸드 패스는 공의 속도와 세기가 강하지 않은 공을 내가 직접 컨트롤하여 원하는 곳에 보내야 하기에 완벽한 동작을 익히기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자세 먼저 한번 보시죠. 무게중심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시켜주며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시켜주어야 합니다. 이때 팔은 빠르게 움직인다기보다 면을 만들어주어 그 자체로 공을 밀어보낸다는 느낌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이때 발 뒤꿈치를 떼어주셔야 무게중심 이동이 수월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시죠. 천천히 오는 공을 강하게 보내는 동작이 아닌 우리 팀에게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쁘게 보내줘야 하는 공이 패스입니다. 야구 배트를 휘둘러 안타나 홈런을 만들어내기 위한 동작이 아니라 면을 만들어 번트를 대주되 내가 보내는 공의 강도와 세기는 무게중심 이동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팁입니다. 여러분이 오는 공에 대한 판단을 마치면 한 발이 앞으로 나오며 받아야 무게중심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팔은 여러분들이 어깨를 말아서 최대한 길게 팔을 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비 범위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볼의 컨트롤을 위해서죠. 다만 타구하는 순간 팔이 내 어깨선을 넘어가게 되면 공이 뒤로 날아가게 됩니다. 또한 상체가 숙여지는 게 아니라 자세가 낮아진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공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에 대한 부분은 종류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왜 이런 실수들이 발생을 하며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함께 영상으로 담아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언더핸드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언더핸드 패스는 여러분이 직접 공의 힘을 전달하여야 하며 스탠스는 대각선 위쪽으로의 무게중심 이동, 이때 뒤꿈치도 생각하셔야 하고요. 올곧게 뻗은 팔, 그리고 면 만들어주기, 이 세 가지를 유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오류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